안동 국제 주니어 테니스 투어 대회 4월 9일 소식입니다. 경북 안동 시민운동장 테니스 코트에서 열리고 있는 2024 ITF 제60 안동 국제 주니어 테니스 투어 대회 본선 1회전에서 제이원 TA 소속의 안혜정이 강한 상대시다. 이번 태국의 타이라 리시비를 물리치고 대회 2회전에 진출했습니다. 여자 단식 1회전에서 안혜정은 상대의 강한 서브와 강력한 스트로크에 흔들려 2대6으로 첫 세트를 내주고 전열을 가다듬고 나선 두 번째 세트에서 상대 코트 좌우로 길게 떨어지는 샷과 네트 플레이로 6대4로 이겨 승패를 마지막 세트까지 이어가 착실한 포인트와 디펜스로 6대4로 돌려세우고 세트 스코어 2대1로 이겨 2회전에 안착했습니다. 미국의 세나 유는 가볍게 6대3, 6대0으로 안동 SC 정효훈을 M스포츠어의 강예빈은 일본의 코코미 사이토를 6대1, 6대1로 제압하고 2회전에 올랐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리고 있는 남자부에서는 ATA의 김태우가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빠른 발과 안정된 디펜스로 6대3, 6대1로 안동고의 서정훈을 물리치고 2회전에 진출했고 기대주 안동 SC의 김원민은 ATA의 지시온과 풀세트 접전을 펼쳐 2대6, 6대3, 6대1로 남원 거점 SC의 조민혁은 J1TA의 김동민을 세트스코어 2대1로 이기고 2회전에 진출했습니다. 안동 시민운동장 테니스장에서 보내드렸습니다.